상황이 발생했는데요. 낫으로 미처 제거하지 못한 해초가 기계에 낀 겁니다. 아. 어느 상황이 날지 모르잖아요, 바다에서는. 네. 네, 그러니까 다 살펴야 돼요, 이게 뭐. 다행히 이번 일은 금방 해결됐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굴 수확 중엔 각자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답니다. 그렇게 오늘 수확한 굴의 양은요? 무려 약 1.5톤인데요. 야, 굴이 그야말로 우유빛깔이네. 조금만 거기서 빨아면 멋지. 자, 자스미. 어머머머. 오우. 하나 드세요. 반을 할 필요가 없대요. 아이고. 맛있죠? 바다 향을 가득 품고 있는 이 여기. 야, 진짜 신기하다. 자, 우리 이제 작업 끝내고 이제 가로 들어가자고요. 가서 작업, 꿀 까는 작업을 해보게. 마음은 가볍게, 배는 무겁게 항구로 돌아가는 길.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선장님이 뭔가 신호를 보냈는데요. 오, 사이렌 소리 듣고 어머니들 나오신다. 굴 많이 수확해 왔습니다. 자, 다녀왔습니다. 아, 어머니 굴이 너무 싱싱하고 좋더라고요. 니도 곳이야. 어머니, 니는 고정자야. 어쩐지 남자치가 않았어. 그렇지, 그러니까 나가 제일 먼저 알아봤지, 보다애를. 지금까지는 애들 장난. 크레인으로 몇 톤에 다다르는 굴을 작업장으로 옮겨놓으면 그때부터 굴 작업의 꽃, 굴 까기가 시작되는데요. 이게 뭘 봐도 상상 이상이네요. 굴은 신선함이 생명이라 수확한 즉시 최대한 빠르게 까는 게 중요합니다. 아.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 몇 시간이고 앉아서 굴만 깔 수밖에 없다는데요. 아니, 이거 근데 저 같은 초보자도 깔 수가 있어요? 깔 수 있지, 한번 보면. 요리 탁 뜯어가지고 요리 한번 그래가지고 네. 요걸 갖고요. 요리 하면 되나 봐요. 걸어내면 되네요. 이야,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? 어렵지.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탁탁탁 조사 가지고. 근데 이게 조준하기가 힘든데. 하나 둘 셋 탁 조. 오, 됐어. 그렇지. 조사 가지고 양쪽 올려 가지고 양쪽으로. 어, 껍데기가 붙어 있어. 아, 이거 불안불안하네요. 아이씨, 꿀 까는 게 큰일 나네, 이거 더러워가지고. 에? 왜 이렇게 더럽게 까냐, 꿀을? 어머니, 깨끗하게 꺼내야 된다 말씀하시죠? 네, 예쁘게요. 예쁘게 까는데 왜 이렇게 주물러갖고 까놨대. 그러면 저는 그냥 못 가니까 조금 쉬고 있을까 봐요. 안 되지, 쉬어. 빨리 부지런히 해놓고. 엄격한 굴 까기 선생님에게 혼쭐이 나고 다시 한번 도전! 우와, 성공했어. 대성공. 100점. 100점. 네, 하나 까는 동안 어머님 10개쯤 까시겠네요. 이거 좀 보세요. 기념으로 드세요, 그냥.